말이 대창에 내가 나왔으니 겁나 웃길걸 겁나 웃길걸 짱! 네 감사합니다. 와 지금 채팅창 방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씨 너무 울고 먹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사망고 되지 마라. 예. 조의금은 얼마 내나요? 예. 이런 얘기도 어유 향피울 준비해야겠다. 벌써 이런 분들 있으시네요. 예. 힘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예. 500만 원으로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아유. 어떤 분이 바로 좋은 예감 써주셨네요. 꼴찌 예감. 예. 사실 정준아 또 장례식하고 그때쯤 되면 뭐 박명수 49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뭐 저승사자로 박명수 씨가 직접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뭐 여기 단 하나도 뭐 자신 없는 게 없습니다. 이 많은 박스 중에서 제일 먼저 정준아가 뭔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여러분들 지금 쭉쭉 올려주시면 오프닝을 어떤 박스로 할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올려주시네. 뭐 바복 박스 뭐 도토 박스 도토 박스 많이 주는 건가 봐요. 실험 박스 바복 박스 예. 이거 지금 비트박스 하는 거 아닙니다. 도토박스 바바바바바박스 야 노잼박스 당첨 뭐야? 예 장례식박스 예 준하 형도 피곤한가 봐요. 뭐 빨리 장례식하고 나가라 누구예요? 예 좋습니다. 그림박스 너무나 빨리빨리 올라가니까 이거 읽기도 힘드네요. 장례식 시즌 2 좋습니다. 유느님 전화 연결해라. 그런 전화 아닌데 오케이 그럼 전화박스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분장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무거워. 아우 잠깐만 이거 아우 뭐 분장 아우 자 전화박스를 이거 가볍네 이건 가볍다. 자 전화박스 뭘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도 뭐 한 6단계를 걸치면 뭐 심지어는 뭐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만날 수 있다 통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통화하고 싶은 사람 한번 댓글로 올려주십시오. 반기문 대통령 뭐 가봉 대통령 뭐 푸틴 대통령 예 김정 예 손석희 예 왜 이렇게 시진핑 예 뭐예요? 좋아요. 나 진짜 이거 웬만하면 내가 가봉 대통령 이건 안 쓰려고 했는데 내가 가봉 대통령 연결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연결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게 원래 해외라. 아 이게 좀 해외. 헬로 미스터. 도토박스죠. 헬로 트레 아파트 스파트로 다 가봤고 수박이 아파트 주나.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하하씨가 가봉 대통령 성대모사를 좀 할 줄 알면 뭐라 그러는 거야. 알죠 여러분들 뭐 눈치채셨겠죠. 뻥치시면